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신문고 김나은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12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지 바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로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줄 두 전문가들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그리고 김대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이번 한 주는 시장이 꾸준히 잘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이번 주 시장을 보니까 제가 7월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 물론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점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반응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 이제 이슈를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GDP 발표에 주목을 했었죠. 첫 번째로 이제 지난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1.6%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이번 2분기 발표 같은 경우도 과연 여전히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기록이 됐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이유는 역시나 미국의 뭐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준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이렇게 뭐 탄탄한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실 상반기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했었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번 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7월 한 달이 마무리가 됐는데, 7월 한 달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 같은 경우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 가까이 뭐 상승하면서 이번 달 내내 시장이 좋은 모습,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더욱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의 발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폭 자체는 앞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됐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긴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 FOMC 회의 발표에서 75BP 인상을 하고 그 다음 발표에 있어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폭 자체는 좀 줄일 수 있다라, 이런 부분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주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번 한 주는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굉장한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한 주 아주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대호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주 그래도 굉장히 좀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도할 수 있는 한 주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 결국에 단기적인 부담감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 이제 조정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가격 조정이 오던가 기간 조정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미증시가 계속 좋게 올라가줌에 따라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 탄력을 더 강하게 받지 못한 흐름이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는, 매수를 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차익 거래라는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차익 거래가 이제 순매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나라 대형 그룹들, 뭐 코스피 200 같은 대형 기업들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저가 매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차익 거래에 대한 순매수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지금 구간을 점점 바닥으로 다져주면서 안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자만 보더라도 이제 비차익 거래 순매수량이 약 2,9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비차익 거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나게 되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측 상단에 비차익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보면은 실적에 대한 이슈를 또 빼먹을 수 없겠죠.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컨센서스, 이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업의 실적을 볼 때 사실 이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호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 좋으면 사실 부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아무래도 이 적은 기업들이 비교적으로 적은 기업들이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급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 같은 것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은 좋을 것이다. 이번 주도 그랬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실적들에 계속해서 초점 맞춰가지고 좀 옥석 가리기를 가져갔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한 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점 역시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고요. 비차익 순매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어쨌든 실적 시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들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실적도 체크하시면서 이 외국인의 유입 흐름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바로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시청자님? 마이크로 디지털이요. 예, 마이크로 디지털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 원래 만 8,800원이요. 비중은요? 네, 35%요. 네, 8,800원에 35%.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8,800원이면 매수하신 지는 좀 됐네요, 시청자님. 꽤 오래 작년에 했는데 무증인가 해가지고 이게 평단가가 낮춰진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무증으로 좀 평단이 낮춰졌는데도 지금 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전략을 받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네. 예,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마이크로 디지털을 투자하신 포인트가 혹시나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백신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투자 포인트를 두시고 매수를 하신 건지 그거부터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은 아니고 무슨 특허가 뭐 있는데 호재가 있다고 이게 친한 친구 지인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 투자를 보통 하시게 되면은 주변 지인분들께서 네.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네. 그때는 귀가 얇아져가지고 또 이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무증이 나오면서 호재가 있는데 무증이 나오면서 제가 그쵸. 대응을 못해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기존에 평균 매수 단가는 한 17,000원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8,800원에 평균 매수 단가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 무상증자 이제 신주 배정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미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신주 배정일이 제가 보니까 6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무상증자까지 참여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들이 워낙 많이 강하게 시장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무상증자 이꼴 그냥 주가 상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터스 1:8 무상증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무상증자
어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데 사실 그 이후 차트들은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신주 배정되는 그 당일까지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그때까지 주가 버텨줘야지만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신주를 배정받는 날 그때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다 되게 이제 하락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노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노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주 배정일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권리락일 이전의 주가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상증자를 기대하고서 지금 주가 뭐 진입을 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 기다리는 것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어떤 호재성, 특허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전히 그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은 끌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1분기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흑자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끌고 갈 여력은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질 것보다는 조금은 올라가줄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기다리고 계시던 그 특허에 대한 이슈가 소멸이 됐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적자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중은 어느 구간에서 줄이셔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6,700원, 800원 구간대가 좀 강한 저항을 맞을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온다고 하면은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를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특허가 좀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 또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6,600원, 700원 구간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은 절반 정도는 좀 줄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긴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살아있다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8,000원 정도, 8,000원 구간에 5월 12일자에 강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8,000원 구간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종목 자세하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시청자님? 대주전자재료요. 아, 대주전자재료. 매수가와 비중은요? 7만 원에 20%요. 7월 달에 못 팔고 8월 달에까지 왔는데 이걸... 왜 될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꼼꼼하게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7만 원에 20% 대주전자재료는 좀 자주 또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김대우 전문가님, 지난주에 됐던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 네, 지난주에도 받으려는데 그래도 오늘은 되게 기분 좋게 제가 이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주에는 손실 중인 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 매수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매수한 계기는 주식하다가 돈을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친구가 이제 가만 놀고 있으니까 돈을 놔두고 놀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갔어요. 사실은요. 들어갔는데 7월 달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남겨버렸어요. 남겨버렸는데 8월 달이 왜 될까 싶어서 나름 많고 가신 부분 두근하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일단 뭐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일단 이게 건너 들어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해당 종목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부각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 섹터를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자체는 일단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원래 기업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될 때 이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장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그 대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투자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예. 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부정적인 이슈들보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게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굉장히 잘 잡으셨거든요. 매수가를 7만 원에 잡으셨으면은 굉장히 싸게 잡으셨는데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 네. 지금 7만 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매수를 잘 잡으셨는데 자, 이 차트가 보이는 지금 모습들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렇게 역배열로 꺾이기 시작했을 때 고점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이렇게 예. 떨어지고 있죠. 계속 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면서 저항을 받았던 이 선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61선 부근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120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들도 한 번씩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올라갈 때마다 이전과 비슷한 패턴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60선을 맞고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구간이에요. 해당 구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있는데 해당 구간 약수익 구간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이제 수익을 바로 챙기고 저항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챙기고 이제 한 비중 10% 정도까지 줄였다가 해당 구간에서 10%까지 줄이고서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전에 이 기대감 때문에 120선,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을 돌파했던 이력이 있어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한 번씩 나와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한 이후에 잔량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 구간, 지금 120선 구간 살짝 상단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매물대가 조금 존재를 하거든요. 이전에도 계속 보시면은 횡보하면서 지지받았던 구간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움직임들이니까 매물이 좀 빼곡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 수요일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모습 나오면은 해당 구간 뭐 좀 꺾이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비중 축소 조금은 진행을 하시고 한 10% 정도까지 잔량 만드신 다음에 잔량 끌고 가시면서 120선 한 8만 5천 원 수준까지 한번 홀딩해서 잔량으로 수익 극대화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 8월달은 7월달보다 차이 조금 나을까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사실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다 하게 되면은 저희도 주식을 막 이것저것 다 사고 좋게 말하고 할 수 있겠는데 시장이라는 게 외부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외부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에 뭐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제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섣불리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그 환경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비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그래도 기대감 기업 자체의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량 홀딩해서 끌고 가서 8만 5천 원 구간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63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유튜브는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두 전문가들의 더 많은 시장 전략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을 또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은 이 노란톡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수젠텍이요. 예, 수젠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17,200원에 10%요. 17,200원에 비중이 1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3년 오래됐는데요. 이걸 또 매도를 한다는 게 또 매수를 내 탈물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버튼을 네. 잘못 누르셨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젠택이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을 요청해 보도록 하죠. 요즘 사실 그동안 진단키트가 네. 좀 잘 가다가 그쵸. 다시 또 꺾이고 있잖아요. 네. 아, 이 손가락을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주문 실수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나간 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혹시 시청자분 투자 성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은 단기적인 성향이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과 조금 잘 맞으실까요?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성향이 조금 잘 맞으실까요? 단기를 좋아해요. 아, 중장기적인 성향이 조금 더 투자 성향이 맞으신 건가요? 아니, 단기적으로요. 단기요? 제가 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사실 이제 수젠택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만약에 이제 투자 성향이 중장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수젠택의 지금 제가 재무를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마찬가지로 2020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해줬고 지난해 이제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유보율 같은 경우도 1200% 부채 비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의 투자 성향이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수젠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시장에서 엮이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자면은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여전히 증가세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 없이 지금 현행 그대로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료는 시장에서 아주 크게 지난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 그때처럼 코로나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할 여력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조용한 분위기지만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난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정도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좀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차트를 보실 때 혹시 월봉이라든지 주봉의 차트도 함께 보시나요? 아, 저 차트 잘 못 봐요. 차트를 잘 못 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화면 잘 집중해 주세요. 보시게 되면 매수하신 금액대가 17,200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검정 색깔 라인이 17,200원 구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주봉의 차트입니다. 주봉의 차트를 보는 이유는 항상 차트를 보실 때도 큰 흐름에서의 차트를 먼저 본 다음에 작은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연초에 2022년 1월, 2월경에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거래량 실어주면서 부각받았을 때 크게 한번 올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눌릴 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매수하신 금액대가 저항의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에 이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때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더라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와 줄 때부터 최대 18,500원 정도까지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장기적인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14,0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세 또는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4,000원 구간을 이탈할 시에는 조금 그때는 뭐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매수 좀 해도 되나요? 저는 추가 매수는 없이 보유하고 없이. 계신 그 비중 자체만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뭐 그 18,000원 정도 한 오래 걸릴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000원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회는 8월 중에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근데 14,000원 구간을 이탈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에코프로 HN요. 예, 에코프로 HN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2,000원에 30%예요. 42,000원에 30%. 어, 그럼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어저께. 예. 아,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HN 현재 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하면서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김대호 전문가님께 다음 또 스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에코프로 HN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간 네네. 조정을. 예, 어젠 또 10% 급등했고 타이밍 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어,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게 이 전일자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졌잖아요, 시청자님. 혹시 공시 나오기 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원래 이 기업을 좋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봐요. 네, 너무 많이 빠졌고. 그죠. 어, 일단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포인트들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뭐 기업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어, 바닥 구간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고서 매수 포지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대 낙폭주들 이 종목이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80% 가까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 충분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떨어진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 가볍게 지금 전일자에 진입하자마자 수익권 올라오신 상황에서 어 조금 한번 끌고 가면서 어 혹시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이거 장기적으로 한번 보려고. 중기적으로요? 조금 길게. 네, 네. 어, 그러면은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 구간에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 좀 비중 조절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 전일자 나온 공시를 좀 보면은 이게 1년짜리 계약 공시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공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에 대한 이 기대감, 그러니까 성장성 때문에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 성장성이 재차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저가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한번 추세 변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길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사실 뭐 언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0% 진입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 이 차트를 볼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장기 이평선들 있죠. 지금 제 화면에서는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이에요. 60일 이평선이라든가 120일 이평선들. 이런 이평선들이 심리적으로 딱 봤을 때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저항이 되는 거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120선 구간에서 좀 멈추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당 구간 다시 한번 재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구간 또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46,500원 정도 지금 조금만 더 한번 욕심을 내보고 46,500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일단 비중 한 20%까지만 한 10% 정도만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잔량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끌고 가면서 이전에 매물대들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전에 내부자 공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그때 급락이 나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어, 내부자 거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락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지금 저항을 맞는 거를 계속 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조금 저항이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 요 구간들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 목표가를 조금만 높게 잡아보고 분할 매도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회사가 기업이 좀 상황이 안정화돼가지고 좀 더 이 주가 흐름이 안정화돼가지고 올라오게 되더라도 6만 원 구간,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정도부터 해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비중 축소는 우선적으로 하시고 어, 그리고 잔량을 가지고서 좀 욕심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에코프로 HN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63번으로 여전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로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전문가들의 더 많은 시장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더 많은 전략은 이곳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5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가 6만 천 원의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아직 손실권에 있습니다.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코스모 신소재 그래도 최근 주가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기업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기업을 잘 선정을 하셨는데 다만 항상 아쉬운 거는 매수 타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매수하신 금액대가 4월 22일 한창 이제 장중에 고점을 형성해주면서 시고가 구간으로 가지고 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를 고점 기준으로 해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줄 때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을 다시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는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어느 정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하락함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국제유가 올라갈 땐 정유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정유사들이 반사이익을 많이 봤는데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케미컬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와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업황 자체는 점차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과 동시에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대표적인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의 투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매수가 부근에 올라와 줬을 때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량을 가지고 대응을 할 때는 차트를 길게 확대해봐도 지난 4월 22일이 가장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잔량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부분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이 고점 구간대들을 계속해서 저항받고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강한 시세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절반 정도는 해당 구간에서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 되면서 항상 그 이제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윗꼬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 가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제가 따로 제시는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적인 부분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내가 손절 라인을 좀 찾고 싶다,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5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때는 좀 더 횡보세를 오래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5만 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드렸고요. 또 저항대 체크해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3538님의 문자를 보도록 할 텐데요. 화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650원에 비중은 20%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9,570원이니까 매수가랑 큰 차이는 없는 구간이고 그렇다면 김대호 전문가님, 화신은 또 최근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 쪽에 호재가 아주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자동차 업종 부품 쪽에서 좀 해가지고 실적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든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매수 타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고서 다음 종목부터는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기업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라든가 뭐 이 실적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차트를 쭉 늘려놓고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과연 매수를 할 때 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먼저 좀 장기적으로 월봉 차트부터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1년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어준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차트는 만들어져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부담감이 없는 자리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650원이면은 이전에 계속 저항받던 자리 바로 하단 구간이에요. 보시면 이전에 대량 거래량 만들어줬던 구간, 21년도 증시 올라갈 때거든요. 이때 이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뭐 굉장히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 많이 나와주면서 막 올라갔던 때인데 이때 대량 거래량 만들어주면서 저항을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매물대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몇 번 실패를 한 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리턴 구간, 그러니까 수익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많이 잡아봐야 만 원대 초반 구간인 건데 하단 구간으로 놓고 보면은 이 박스권만 좀 올라오고 있다, 저점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아래 구간으로 점점점 더 크게 열려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지금 비중을 20%를 한 번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게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욕심을 버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통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포인트 구간에서 좀 분할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대비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이 조금 더 높은 구간이니까 현 구간에서 바로 조금 비중 축소를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게 너무 싫어요. 난 저기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 구간 관리 조금 덜하고 좀 더 욕심을 내볼게요 하면은 일단 홀딩한 상태에서 만 원 구간에서 좀 약수익을 좀 얻고 나오는 쪽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략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분할 대응하셔가지고 좀 일단 비중 축소하고 아래 빠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조금 현금 여력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일단 비중 축소, 단기적으로는 만 원 초반 구간까지 노려보시고 이 축소를 했을 때 추가 매수 구간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해당 구간 일단 단기적으로는 8,500원 수준에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61선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는 모습 나왔는데 이게 항상 지켜지지 않는 지지선 라인이에요. 이전에는 한 차례 이탈이 되고 120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모여줄 수 있는 자리가 8,500원 수준이거든요. 이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했다가 만약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시는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만 원 초반이 오면은 약 수익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8,500원, 1차 지지 구간 이 라인대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방법을 다시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로는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전문가들의 더 많은 시장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효성 TNC요. 예, 효성 TNC 매수가랑 비중은요? 38만 5천 원에 20%요. 38만 5천 원에 2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한 달 정도. 예, 많이 아마 좀 떨어졌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네요. 네, 그러고도 쭉쭉쭉 빠져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계속 쭉 밀렸는데 일단 이태우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 네.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님 매수하고서도 쭉 떨어졌잖아요. 네. 예, 어제는 그래도 한 7% 오르게 됐는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 일단은 시청자님께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매수하신 금액대 부근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너무 크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이유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마에서 어떤 야채를 썰다가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떨어질 때 그 칼을 잡으려고 이렇게 팔을 휘젓는 게 아니라 칼이 다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 다 이제 안정적으로 멈춘 다음에 칼을 줍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예, 주가도 하락 추세에서는 그냥 섣불리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춘 다음에 하방 경직이 나타났다라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주가가 떨어졌던 요인을 한번 제가 재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2021년도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절반 정도인 한 7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매출이 이만큼 발생을 했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가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만큼 주가가 오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96만 원 갔던 것까지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 물론 이제 뭐 4년, 5년 기다리고 나면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때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올라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고점까지는 올라주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금액대 정도는 올라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 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87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느냐, 아니면은 3분기, 4분기, 다음 분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느냐,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번 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작년만큼의 고점까지 올라주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올해 이번 연도의 고점 정도까지는 올라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우선은 매수하신 것보다 소폭 위쪽인 42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올라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2만 원 구간에서 1차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50만 원보다 살짝 밑에인 한 49만 원대 그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잡고 계속해서 홀딩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연말 네, 배당 그 5만 원씩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인수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올해도 그 나올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 같은 경우를 한번 보니까 효성 TNC가 지난 한 4개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줬어요. 특히나 작년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너무 잘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9%나 줬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단 절반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배당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매출이고 실적이기는 하지만 작년만큼은 아니다. 그래도 한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3% 이상은 좀 무난하게 좀 배당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혜성 DS. 예, 시청자님. 혜성 DS 매수가랑 비중은요? 62,000원에 30%. 예, 혜성 DS 62,000원에 30%. 예, 김대호 전문가님께 한번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후로는 좀 밀리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네. 혜성 DS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하게 된 계기가 혹시 실적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보세요? 저번에 네, 옛날에 네, 6월 달이가 네, 그때 사가지고 네, 좀 뭐 자꾸 물타기 하고 뭐 사고 팔고 이랬어요. 아, 고점 부근에서 일단 좀 올라가는 말에 좀 올라타셨구나. 일단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실 공격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땐 좀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매수한 이후에 조금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와준 것 같은데 해당 구간에서 이제 목표치를 조금 눈높이를 조금 하향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확대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비중 다시 한번 축소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0년도부터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은 월봉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이 2020년도 6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 막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 이때 주가를 보시면 15,000원인데 이게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상승폭을 보면은 이 부담감이 없지는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점들이 계속해서 무슨 자리가 되냐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 추세는 괜찮거든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장기 평선들 깨지 않고서 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좀 분할해가지고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6만 8천 원 부근까지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당 종목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6만 2천 원에서 6만 2천 원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저항이 조금씩 오게 됩니다. 6만 5천 원 부근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일봉으로 좀 넘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6만 2천 원에서 6만 6천 원 구간, 여기 구간 보시면은 거래대금 발생하면서 횡보했던 자리잖아요.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매물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욕심 너무 크게 내지 말고 6만 5천 원까지 일단 끌고 가보시고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하자. 그리고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도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태호 전문가님, 네. 다음 주장은 이번 주처럼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장 다음 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반기, 앞으로 내년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더 먼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번 연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가 흐름 자체, 지수 자체가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했을 때 수출은 잘 나왔지만 수입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국제유가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흐름이 120불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00불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런 상황은 정유사들한테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는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보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원자재 가격 추이를 계속해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경기 실물 경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행 지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준점이 50이에요. 근데 보통 이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과거에 그 어떤 적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연준이 양적 완화적인 스탠스로 그 통화 정책을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계속해서 이탈해가지고 하락세를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 증시 분위기 자체는 뭐 단기적인 조정은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장에서 부각받는 뭐 테마주라든지 급등주 이런 거 쫓는 것보다는 요즘 특히나 뭐 실적 발표되고 나서 실적주들이 실적이 잘 발표된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뭐 태양광 섹터도 굉장히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만큼 다음 주 발표되는 실적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여러모로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WTI, 이 국제유가가 요즘은 100불, 100달러 아래에서 어쨌든 하향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주 꼭 체크해야 할 지표로는 ISM 제조업 지수 50을 기준점으로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동안에는 김대호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구간에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좀 단기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뭐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 매도 포지션 잡아주면서 쌍끌이 매수 나와주고 있는데 비차익 거래 수매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좀 부담감이 있는 자리임은 맞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심이 좋겠다. 신규 매수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너무 강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지금은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차트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61선 지금 파란색 선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보통 61선 최근 들어가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지금 급락 나와준 이후에 해당 구간까지 대부분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장기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과도 이격도가 어느 정도는 벌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서 지금부터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조정이 나올 때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 좋겠죠. 조금 더 자리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추세 전환 확실하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우선 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들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선에 다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존재를 한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일정 이슈 같은 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섹터들을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은 좀 일정 이슈가 있는 쪽인데 최근 들어서 뭐 콘텐츠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일정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일정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어쨌든 우리 지수가 잘 올라와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이슈나 일정에 따라서 수급의 유입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섹터들 위주로 다음 주 시장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주주신문고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자, 다음 주도 저희는 토요일 낮 12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